시골 오일장터 역시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. 윤아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추석을 앞둔 평창 오일장.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소리와 흥정 소리,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소리로 입구부터 떠들썩합니다. 고운 빛깔의 햇과일과 차례상에 올릴 밤 대추, 오동통 살이 오른 생선까지. 가판대 맨 앞줄을 차지한 실하고 좋은 먹거리들은 꺼내놓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. 주부들은 양손 가득 짐을 들고도 살 것이 더 남았는지 꼼꼼히 물건들을 살핍니다. 명절을 맞아 가장 바쁜 곳은 바로 떡집. 새벽부터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주문량을 맞추기 빠듯합니다. 제일 잘 나가는 게 이게 제일 잘 나가요. 약식하고 밤떡하고. 콩송편, 깨송편, 밤송편.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익어가는 메밀전병과 각종 제수용 전들도 시장에 나온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. 자, 주시는 거 공짜, 공짜. 과자 주시고 가세요. 맛있는 과자가 있습니다. 할머니 등에 업혀 시장 구경을 나선 아이에겐 과자가 공짜. 내일이면 도착할 손자, 손녀에게 줄 양말을 고르는 모습도 시골 장터에서만 볼 수 있는 정겨운 풍경입니다. 내일 새벽에 우리 손자하고 손녀하고 아들 며느리 오고 외손녀는 내일 모레 오겠죠. 고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시골 장터가 명절을 준비하는 설렘으로 모처럼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아은입니다.